국회 있죠. 네. 국회에 대한 경례. 나는 자선한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. 이어서 애국가. 이제 애국가를 애국가도 승화해야 되겠어요? 완창해야 되겠어요? 승화해야 되겠죠? 그 급하게 일어났다 앉았다. 자, 애국가 1절만 네,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어서시고 쓰기 싫으면 뭐 않을까 싶기도 한 예로 저 부대의 십자군 전쟁만 봐도 서유럽 기독교도가 이슬람 교도에게 점령간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명분하에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에 걸쳐 8번이나 일으킨 피의 전쟁, 그러하여 힘없고 백없는 민이 그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지 세상 그 어느 누가. 제 아무리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라는 명분하에 일어선 십자군이라지만 그 취지가 흥분한 군인들로 하여 그 어디도 나뒹굴었으며 흘린 피눈물 또한 그 얼마이었을지. 나아가고자 한 초심은 민의였을지라도 전심으로 많이 자리내긴 그 얼마나 각고의 인내가 필요하였을지 그 누가. 군이란 국가, 군이나 국가란 일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 셀 수 되어서도 안 되는 것. 하여 천심은 곧 민신한 이민신이란 말도 생긴 것 아닐까. 자금의 현실은 어떠한가. 그 하늘 같은 민신이 오물통으로 처박혀 천지가 로처럼 들끓 다 못해 오한과 두통의 몸살을 앓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하다. 감사합니다.